안녕하십니까. 돌돔 사냥꾼 화이트샥입니다. 돌돔이나 강강돔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비슷한 장르의 낚시가 있습니다. 바로 다금바리 낚시입니다. 돌돔 낚시와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해 넘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뭐 야간에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채비 방법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굵고 강하게 뭐 바늘 사이즈도 크고 그 다금바리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금바리 채비는 버림봉돌 와이어 채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준비물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다금바리 전용 와이어입니다. 쯔리무사에서 나온 와이어인데 19에 32짜리 또는 일반 스탠레스 와이어 7x7짜리 뭐 그럼 0.8mm, 1mm 정도 사용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는 슬리브, 쌍슬리브입니다. 뭐 갈치채비, 우럭채비, 편대채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쌍슬리브, 이 호수에 맞게 0.8에서 뭐 1.2mm 사이 정도 그리고 그 슬리브를 나중에 그 보호해줄 열수축 고무, 축광 고무 두 사이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훅, 바늘입니다. 요것은 대략 15호, 돌돔 15호 바늘이고 이 바늘은 다금바리 35호 바늘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보실 때도 확연하게 크기 차이가 많겠지만 보통 다금바리 바늘은 30호에서 40호 사이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하려고 돌돔 바늘과 함께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도래, 뭐 맨 도래, 그 다음에 스프링 도래. 돌돔보다는 일단은 사이즈가 크고 편대채비, 그리고 PVC 고무. 이것은 와이어를 한번 싸가지고 사용할 그런 PVC 고무 튜브 준비했고요. 슬리브 집게, 와이어 집게. 와이어를 커팅하는 이제 집게입니다. 일반 니뽀로 자르면 그 커팅된 절단면이 딱 납작하게 끊기니까 슬리브나 이런 데에 넣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둥글게 커팅이 되는 이 와이어 커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먼저 바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략 바늘 목줄은 30cm 정도를 정했습니다. 30cm인데 뭐 그 와이어 고리를 만들고 하다 보면 양쪽으로 만들고 하면 3-4cm씩 나오니까 37-8에서 와이어 커팅 그리고 축광 고무 약 4cm 컷 굵은 사이즈도 컷. 일단 먼저 축광 고무 가늘은 것만 먼저 하나 넣어준 후에 훅 통과. 이렇게 반대쪽에서 슬리브를 쌍슬리브를 두 개 통과. 뭐 갈치채비나 우럭채비 그 전에 만들어 본 분들은 아마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넣어서 슬리브를 끼워줍니다. 여기서 슬리브를 끼워주는데 워낙에 이제 그 다금바리가 파워가 세다 보니까 슬리브를 두 개를 이쪽 약간 띄워 가지고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끼워주면 대략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약간 띄워서 슬리브 이제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집고 나머지 한쪽도 집어주고 돌려서 한 번 더 슬리브가 찝히고 나면 반대쪽에서 이제
조금 굵은 축강 고무를 이 슬리브 쪽으로 넣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바늘 끝쪽은 완성이 되고, 이제 반대쪽에서 열수축 고무 하나, 통과 슬리브 두 개, 통과 그런 후에 PVC 튜브, 이거는 그냥 와이어를 그냥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돌에 끼울 때 그 다음에 고기에 히트했을 때 조금 여기에 이제 스크러치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와이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낚시하는 동안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PVC 튜브를 하나 이제 끼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방법은 아까 그 바늘, 좀 전에 바늘 했던 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휘어서 이제 슬리브에 넣어주고 또 하나 추가로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한쪽은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찝으면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한 후 찝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슬리브에 넣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 그 니뽀로 자르면 이 슬리브에 사이즈에 맞는 슬리브에 넣어야 좋은데, 그 납작하게 커팅이 되다 보면 여기에 슬리브에 넣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 깔끔한 채비가 안 만들어지니까 꼭 그 와이어 커터로 커팅을 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곳에 마무리로 열수축 튜브. 열수축 튜브 사용하실 때는 열이 너무 많이 안 가도록 살짝살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와이어에 열 전달이 되면 안 좋으니까 뭐 드라이어로다가 또 하셔도 무방하고요. 뭐 할 때 라이터나 이런 토치로 할 때 열이 너무 많이 전달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모양으로 바늘 목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길이는 대략 30cm. 다음은 기둥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줄은 1m 정도짜리 기둥줄을 사용할 텐데, 뭐 약 1m 7cm 정도에서 와이어 컷. 7cm는 고리의 여분입니다. 슬리브 두 개 넣고 열수축 튜브 넣어주고 PVC 튜브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맨도레, 크레인도레 들어가고 고리 만들고, 바늘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고 한 번에 그 반대쪽에 것까지 다 넣어도 무방하지만 보시는데 또 조금 헷갈리실까봐 한쪽 거 채비만 완성하고 반대쪽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후에 열수축. 주의할 점은 와이어 쪽에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 이러면 위쪽 완성. 위쪽 크레인도레, 맨도레 쪽이 완성이 되고 나면 반대 스프링도레 쪽에 그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쿠션 고무
뭐 구슬 대신 축강고무 하나, 다음에 편대채비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고무. 이런 형태로 슬리브까지 넣어주고, 튜브 넣고, 스프링 도래. 그런 후에 고리 만들어서 슬리브 체결. 락킹. 두 번씩 이렇게 슬리브 압착이 마무리되면 아까 바늘 만들었을 때랑 똑같이 축강고무로 밀어서 내려줍니다. 이제 이렇게 채비가 마무리됐습니다. 기둥줄입니다. 스프링 도래가 있고 그 위에 쿠션 고무 역할을 하는 축강 고무가 있고 요 편대 채비가 있습니다. 이 편대 채비에서는 뭐약 8호에서 10호 정도 가지 채비로 버린 봉돌이 약뭐한 5, 60, 7, 80cm 정도의 버린 봉돌이 있고 그 밑쪽으로는 이런 30cm짜리의 고돌이, 고등어가 달린 바늘 채비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스프링 도래에 채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식의 바늘 채비가 30cm 달리고, 여기서 버린 봉돌이 바늘보다 길게, 그러면 물속에 버린 봉돌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 미끼는 봉돌보다 떠 있는 그런 채비 방법입니다. 이제 완성이 되면 보관은 이렇게 찔릴 수 있으니까 말아서 지퍼팩에 하나씩.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바늘 채비가 마무리되는데, 저는 이 지퍼백도 조금 두꺼운 거, 바다에 다니다 보면 얇으면 이렇게 바늘을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껴놨어도 다른데 뭐 다른 도구들 소품들과 스크래치 나면서 뚫려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그 녹이 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꺼운 지퍼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대물, 다금바리, 버린봉돌 와이어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돌돔 채비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조금 와이어나 바늘이 조금 굵어졌다는 거, 그런 차이인데, 뭐, 거기에서 슬리브 압착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야 되고, 워낙에 사이즈가 좋고 파워가 넘치는 이제 어종이다 보니까, 그런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경심줄 이용해서 뭐, 그 구멍봉돌로 만드는 채비, 또 약간은 이제 띄울 수 있는 띄울 채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갯바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가 주는 대로!